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1분기 한국 경제 전분기보다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국내 증시 당분간 어려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려면 세계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가시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이처럼요. 국내 증시를 읽으려면 해외 증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머니더블유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288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공명 정지우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지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도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오늘도 좀 조정을 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자세히 또 분석을 하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또 잘 분석하면서 안내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장과 또 내일 장 참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예. 진행해 주시죠. 오늘 일단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국내 증시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네. 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네, 오늘 116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16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그만큼 이제 투심이 이제 환율 때문에 좀 위축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환율의 이제 급등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지만이 원화 약세 현상이 좀 이제 완화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감을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이런 부분들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중요 포인트를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국제유가 상승폭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배럴당 65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향후 이제 상승 추이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이제 원유 이제 수입을 좀 금지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좀 너무 급등을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를 거의 이제 100%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 물가의 상승이 압박이 좀 이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이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제 21선이 좀 이탈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 21선 이탈됐다는 건 단기적인 관점에선 일봉상 생명선이 이탈됐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도 좀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했죠. 그만큼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수 추가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국 GDP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환율이 좀 급등하는 모양새죠.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이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 역시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GDP 쇼크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 원화 약세 추이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항상 지수가 떨어질 때도 환율이 좀 급등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데 환율이 급등세가 나타나면 항상 좀 오히려 증시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좀 더 위기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은 환율 동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이 정말 중요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잘 해야 할까요? 예, 그럼 이제 내일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이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지수는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받으면서
대비 경기 방어업 중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뭐 금융업종, 기계업종을 들 수 있는데 경기 방어업종이라고 하면 역시 통신주,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형 바이오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막판에 중소형 바이오주들 위주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 투자 발표 기대감이 갑자기 이제 나오면서 네. 이제 선반영된 부분, 오늘 좀 급등을 했죠. 네. 그런데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막판에 쫙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추격 매수를 일단 자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 조정에 좀 대비하면서 5월달 어느 정도 이제 중국,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 초반 때 이후 5월 한 두 번째 주 5월 8일 날이죠. 워싱턴에서 또 이제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한번 또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또 함께 세워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를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의 셀트리온을 꿈꾸는 여러 업체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들 흐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강의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예. 강의 진행해 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제가 셀트리온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셀트리온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제2의 셀트리온이 누가 될 것인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될지는 이제 추후에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제2의 셀트리온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일단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A프로젠 KIC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1공장 5송 1공장을 준공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개선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공장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통해서 오늘 A프로젠 또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A프로젠 한번 차트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해 주시지요. 예, A프로젠 이제 KIC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장 같은 경우 좀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좀 밀렸죠. 눌림목이 좀 나타났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최근도 좀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공장이 준공되고 올해부터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생산 또 이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 제가 항상 주식을 볼 때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이 일단 BW 이제 단점은 이제 물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회되면서 바닥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이 중요하겠죠. 다음 달 다시 이제 5개월 이평선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하면 외바닥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이전 저점과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그어보면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단 추세를 그어보면 네.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겠죠. 미리 긋는 겁니다.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을 하면 이제 이전 저점과 바닥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럼 이전 고점에 갖다 놓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상단 추세는 저 위에 19,000원대 부근에 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일단은 많은 종목이다.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중으로 이제 합병 주관상 증권사 주관사를 선정해서 일단 추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 하단 추세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대 같은 경우가 지지권 한 3,000원대 한 중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 부근이 일단 1차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저 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721선 부근을 역시 중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2의 셀트리온 이게 될지 뭐 어떤 종목이 될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관심 있게 보면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나서 방향이 위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일단 그대로 순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추세 이탈되면 경계 구간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JL 셀트리온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종목 에이프로젠이었어요. 최대 거래량을 실현 중이라고 하죠.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게 공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후보 종목 어떤 것일까요? 예, 제가 이제 두 번째는요. 꿈의 신소재 그래핀 이렇게 좀 이제 주제를 좀 지어왔는데요. 네. 최근 들어 좀 국일제지가 좀 핫하게 좀 움직이죠. 구글과 이제 협력 사업 기대감 때문에 핫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틀 연속 급등을 했죠. 그래서 신소재, 꿈의 신소재 그래핀. 요즘 들어 이제 폴더블 폰이 좀 나오면서 이런 좀 이제 신소재 관련 업종들이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국일제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JL 셀트리온은 누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종목 꿈의 신소재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 진행해 주시죠. 예,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틀째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예, 이틀째 급등을 하고 네. 있죠. 그런데 내일이면 3일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제 과열권에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어제예요.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일단 수급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기간이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이제 구글과 협력한다 얘기, 시연의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제 6월 달에 완료된 다음에 진짜 이제 협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단정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월봉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차트 같은 경우가 이번 달부터 월봉 추세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정별 상태에서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우상향 상승 기조로 전환돼 있고 네. 아직까지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가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달에 기대감 때문에 꾸준한 어느 정도 점진적 상승세를 그리면서 6월 달에 만약에 진짜 협업을 한다. 그러면 더 크게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이제 6월 달에 만약에 협업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하단 추세 같은 경우 추세를 그어보면 이 밑에 하단 추세를 중장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00원대에서 한 1000원대 정도 이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그 정도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 1700원대를 중장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내일은 뭐 시가 이상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단기는 매도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5일선을 기준가로 어느 정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단 추세 저항권에 딱 근접을 했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상단 추세 돌파해도 매도요, 근접해도 매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근접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 관점 이후에 다시 뭐 다음 주 5주선 근접 시 반락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가 일단 원래 정석적인 매매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죠.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일단 신중하게 또 매매 전략을 펼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일단 이슈는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서 이렇게 지지권을 참고한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기준점을 단기는 5일선, 중기는 5주선 기준점으로 보면서 추세 매매,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JL 셀트리온은 누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종목 그래핀이었습니다. 이틀째 급등 중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도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면 문자 빠르게 보내주세요. 빠르게 연락 주실수록 연결 확률 높아진다는 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후보 종목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이번에는 또 강의의 주제로 등장할까요? 예, 이번에는 제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좀 캠트로스가 이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좀 이제 급등세가 좀 이뤄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뭐 2차 전지 뭐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소재 관련주 중에서 이 캠트로스가 좀 독점적인 좀 기술력을 좀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캠트로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후보 종목,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를 주목해보라. 캠트로스를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캠트로스 차트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 주시죠. 네, 캠트로스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721선 돌파, 안착을 좀 했습니다.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 작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급증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불소수지 이제 공정 기술을 이제 화학연구원 쪽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만큼 이제 국산화하다 보니까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제 주당 순이익이 한 200원 넘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150억 가까이 작년도에 시설 투자를 결정하면서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시설 투자를 완료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721선 부근 단기 지지권 같은 경우는요. 3,500원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캠트로스 수급 동향을 봤을 때요. 오늘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 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캠트로스 이거는 이제 다른 종목 오늘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이제 이제 수급 동향을 네.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수를 확대하면서 특히 기관 쪽에서 한 10만 주 정도, 한 20만 주 정도 이틀 연속 좀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달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20개월 이평선을 이번 달부터 초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개월 이평선 초돌파 그리고 721선 초돌파는 제가 항상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이제 차트에 봤을 때는 부합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수급 괜찮죠. 차트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성장성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양호합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좀 또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우려할 수준 아닌 또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전일부터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죠.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어떤 이제 종목을 볼 때 항상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좀 보는 종목을 봐야지 소외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매수 강도가 또 약해질 수 있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첫 번째는 거래량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는 캠트로스 세 번째 후보 종목으로 또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2의 셀트리온 누가 될 것인가 이 강의 주제로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예상치에 크게 하회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이제 전지 배터리 업체들 뭐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물론 성장성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는 좀 이제 크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적 하회와 함께 2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급증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 전지 뭐 배터리 업체 전기차 관련주들은 좀 경계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다음 달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우버가 상장이 될 예정이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 1조 원 가까이 이제 투자 뭐 계획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전기차 대신 자율주행차 관련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겠다.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수가 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 좀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고 경기 방어업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좀 해나가면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 그럴 땐 좀 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더 순환매 양상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수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3-33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어떤 문자들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 지금 뭐 암호 그린텍부터 해서요. 시그니텍스, 또 크린앤사이언스, 우진 등등 많은 종목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봐드리면 좋으니까요. 빠르게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끝번호 7346님 문자 볼게요. 주식이 정말 힘들대요. 주식 정말 힘드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SKC 코롱PI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800원이고요. 비중 20%라고 하네요. 오늘 종가가요. 3만 900원이고
1% 정도 또 파란불이 켜졌네요. SKC 코오롱 PI 손실을 조금 보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예, SKC 코오롱 PI 제가 이제 일단 먼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도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한 1,100원 정도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올해 예상은 한 1,500원 될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를 좀 보게 되면 3만 900원이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가 한 30배를 육박을 하죠.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한 20배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퍼주 관점에서 일단 볼 수는 없는 종목이죠.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정별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죠. 5일선, 11선, 20일선, 60일선 정별되어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밀집 국면에 있는 종목을 일단 좋은 차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가는 일봉은 좀 밑에 내려와 있죠. 그리고 저 위에 60일선, 20일선은 위에가 있습니다. 역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직 대세 상승의 기준점인 721선 부근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기조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인데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꼭대기에서 쌍봉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장기 20개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밀축 국면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전에 2016년도 7월달 같은 경우 그 당시가 이제 밀집 국면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중장기 이제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역별돼 있는 상태에서 쌍봉 시현하고 흐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래량은 자꾸 감소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 이제 막 시작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닥 찾는 전문가로 제가 항상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바닥이다 아니다 지금 논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흐르게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관심권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의 지지권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21선, 29,000원대 중반대를 가장 중요한 지지권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 부근, 이 34,000원대 부근을 일단 1차 저항권으로 보면서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을 띄우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언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빠르게 다음 종목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 통해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십니다. 네, 보시니까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또 바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방송 잘 보고 있다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들 보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많은 또 참여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 7787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발이라고 또 따로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밑에 문자 보니까 크린앤사이언스 보내주셨거든요. 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오늘 22,900원에 마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번에도 좀 이제 기업 분석을 먼저 좀 보고 네.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죠. 근데 요즘 들어 이제 미세먼지 테마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반영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죠. 나중에 이제 봄철 좀 이제 다가오면서 좀 다시 부각될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종목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실적이 꾸준히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요. 해마다 매출 이제 작년도 950억, 올해는 1,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1억, 꾸준하게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EPS를 보면은요, 1,000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1,500원 가까이 나올 걸로 증권사 쪽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 상태도 부채 비율 뭐 그렇게 100% 이상 조금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뭐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은 MACD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에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도 침체권에 들어가 있고요.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말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 종목이죠. 예전에 대량 거래가 한번 시현되고 꼭대기에서 한번 거래 터지고 못 간 다음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거래가 아주 강력하게 수반되면서 재차 상승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파라볼릭도 아직까지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주봉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둥글게 돌아갈 때 사야 되는데 지금은 둥글게 꺾이는 흐름이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못 가고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심리 주봉 가장 기준점이 주봉인데요. 침체권으로 들어가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침체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지난달 대량 거래 시현 대양선
이번 달에는 이격 좁혀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 전략을 펼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보유 관점으로 간다는 것은 일단은 잘못된 매매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지난달 3개월째 강하게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가 시작될 때 매도 관점 이후에 이번 달 재차 5개월 이평선 근접시 재차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원래 정석적인 매매 방법이죠. 5개월 이평선 부근은 18,4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 밑에 있는 21선 부근이죠. 이 부근을 아주 중요한 지지권 2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탈되면 추가하락에 대비 그리고 전 고점 파라볼릭 상단 부근을 이제 단기 중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800원대를 일단은 역시 저항권 갑자기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도 관점 이후에 다시 경계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업 분석을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앞으로 또 좋은 또 종목도 함께 골라보면 되니까요. 또 고민 또 생기시면 문자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또 방금 K사인부터 해서요, HFR, 안암전자, 아무크린텍 등등 많은 종목 고민들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처음 뵙겠어요 하고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7016번 문자 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종목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16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오늘 1440원에 마감했네요. 그런데 추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전문가님 시그네틱스 잘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제가 지난주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봤으면 이번 주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떠오르죠.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뉴스에 팔아라. 다음 주에 뉴스가 나오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임박됐다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삼성 투자와 함께 협력사다 보니까 미래 성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재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때는 오늘은 아침부터 급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대양선이 윗꼬리가 길게 나올 때는 단계적인 관점에서 상투 신호로 볼 수 있죠. 만약에 지금 당장 이 회사만 독단적으로 핵심 기술을 갖고 대형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으면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테마에 어울리면서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는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 국면으로 볼 수 있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대략 거래 시현되고 윗골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전 이제 721선 부근 1380원대를 아주 중요한 지지권 단계 지지권으로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시그네틱스 오늘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이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대량 거래 고점 부근 1700원대 중반대 앞으로 그 부근을 일단은 단기 중기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때를 사는 거죠. 아무리 나쁜 종목도 바닥에서 사면 성공할 수 있고요. 하지만 뭐 나쁜 종목은 사면 안 되겠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사야 될 텐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꼭대기에서 뉴스 나오고 호재 나오고 꼭대기에서 잘못 물리면 역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꼭대기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때를 사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 그렇게 명심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380원을 단기 지지권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또 1700원 중반대까지 한번 봐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식은 때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조언 항상 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이쯤에서 공명 정지우 전문가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종목이 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다음 주 이제 급등 종목, 이제 제가 일단 도전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막 7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글로벌 기업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율주행체 쪽에 핵심 센서 기술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또 이제
중요하니까 이번 주 이제 어느 정도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내일 지수가 좀 급락한다 하더라도 잘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방금 강의를 통해서도 주식에는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급등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참 궁금한데 가격 전략이 또 공개가 된다고요? 예,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매수권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이제 9,200원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권은 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12,000원대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목표가가 12,000원이고 손절가가 9,000원인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또 공개가 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이 점도 소개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내일이 좀 중요한데요. 내일 제가 장중 이제 오픈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머니 이제 MTNW 이제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내일 장중 공개 방송 8시 반부터 그리고 오후 이제 3시 반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항상 그리고 이제 월요일 금요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3시 반에 또 공개 방송을 제가 항상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청취해 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 그리고 내일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도 공개가 되나요? 예, 일단은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항상 주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를 사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 관점에서 이제 막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되려고 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항상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가 곧 된다고 하니까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짜 전략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오전 9시 34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막 미국장은 개장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라는 수식어가 조금은 부담이 됐던 걸까요? 남은 어닝 시즌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계감 더 짙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하기 전에요. 이 가운데 3M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측치를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직원 2,00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8% 가까운 하락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계감이 좀 더 짙어질지 목요일장 저와 함께 출발 분위기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오늘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P 500 지수가 0.19% 마이너스권에서, 다우 지수는 0.84%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는 0.65% 오른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개장하기 전에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내구재 수주, 그러니까 운송업 항목을 제외한 제조업 내구재 수주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끌어올렸고요. 전월 대비 0.4%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정부 건수는요, 23만 명을 기록했고, 또 오늘 아마존의 실적 발표는 장이 끝난 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서 오늘 미국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1.6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신한지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61달러 12센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예상 밖의 한국 GDP 결과와 함께 계속된 원화 약세로 상승폭에 제한이 되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 시각 0.02% 내린 9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표 부진 그리고 미국의 다른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각 달러원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발표된 1분기 한국 경제 GDP 쇼크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뉴욕 환시에서는 달러 원 현재 1,16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계시는 종목이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클라우딩 컴퓨팅 부문 호조에 힘입어서 어제 호실적 발표가 되셨습니다. 자, 지난 분기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9%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달러 14센트로 시장의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JP모건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이익 배분, 또 두 자릿수 성장 전망에 투자자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중 확대 제시하며 목표가를 14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자이링스입니다. 네, 자이링스,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킹 솔루션 업체인 솔라플레어를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자이링스, 사실 어제 발표된 실적은 다소 어두웠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GPM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8% 하락한 모습 비춰졌고요.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변경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 종목이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 거래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라이징 스타에서 소개해둔 관심주들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신 암테크 시스템즈가 1.68% 가까이 오르면서 6달러 55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주이고요. 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22년까지 5,7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전망 예측해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이 편입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신 다섯 개의 종목들 살펴봅니다. 오늘 그중에 큐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시해 주신 종목인데요. 벌써부터 3.94% 가까운 등락 보이면서 3달러 27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수가가 2달러 80센트였는데요. 현재 벌써 3달러 27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개 중에서 포드모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자동차주이죠. 10달러 아래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오늘장 마감 후에 포드사의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9달러 45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제시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지금부터 글로벌 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왜 네.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번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에 비해서 패권 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30%나 상승을 했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 그 점을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환호를 내지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어디였는가 굉장히 그 회복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제 선진국, 더 안전한 주식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장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현석 연구원이 오늘 또 들고 와주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장은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샤프 스프링이라는 클라우드 관련주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화선 앵커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제 클라우드 관련 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HTS에 접속을 하셔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10시 반부터 미국 증시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사실 수가 있을 거고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을 안 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일단 이 샤프스프링이라는 기업은 1998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어떤 이제 프로모션 진행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가 뭔지 잘 모르세요.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라우드 혹시 뭐 앵커님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연세가 네.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 클라우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내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중앙 서버에다가 제가 그 파일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컴퓨터로든지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이제 태블릿 PC든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가 저장했던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네. 그 이제 관련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마케팅 자동화, 그러니까 마케팅 오토메이션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7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세일즈를 계속적으로 좀 향상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4.4% 올랐어요. 근데 이제 뭐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크리스토퍼
에베를레 노무라의 주식 애널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은 나는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회사가 이처럼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막 1년에 막 20%씩 계속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나는 이런 거를 내가 그동안 여러 기업 분석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MS 클라우드 서비스의 무서운 성장세를 굉장히 놀랍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저. 요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부서 매출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1년에 22% 성장을 했고요. 이 부서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에도 여러분들 클라우드 관련주가 있죠. 버존 네. 비즈온이라는 이름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13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클라우딩 시스템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인데 네. 과거에 이제 3천 원 정도밖에 안 했던 회사가 무려 이제 2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국 클라우드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B2B 마케팅 앞에서 제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클라우드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에 따라서 이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활발한 M&A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최근에 M&A 된 부분이 2018년도였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도비라는 기업이 이 마케토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케토라는 기업이 1년 동안 내는 매출액의 12배의 금액을 내고 M&A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클라우드 투자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높은 기업 경쟁력입니다. 지금 이제 이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경쟁사 대비 가격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평가 사이트가 있는데 이 네. 사이트에서 2019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이제 투자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이 실제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샤프스피링이라는 이 기업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샤프스피링이라는 클라우드 관련주 국내 더존비존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샤프스피링의 가격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프스피링 가격 전략 어떻게 네.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부터 계속 좀 폭발적인 상승을 해왔어요. 역시나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대로 산업의 성장과 좀 부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9불 초반 구간인데 저는 19불에서 19.5불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다소 높게 25불로 좀 다소 높게 설정을 해드리겠고 무서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5불 정도로 다소 좀 여유 있게 설정을 하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우리가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프스프링 목표가 $25, 손절가 $15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현석 연구원이 들고 와주신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이 시간 국내와 해외 시장을 아우르는 모든 알짜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